크고 보는 방송 캠핑카 전문 리뷰 채널 캠핑카 TV의 담당 PD 정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OH 코퍼레이션에 방문했습니다. OH 코퍼레이션은 정박형 카라반 및 일반 카라반, 그 다음에 보트, 뒤에 보시는 트럭 캠퍼 등등 여러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모델은 뒤에 보시는 OH 캠퍼인데요. 현재 이 모델의 특징은 리튬 이온 배터리가 탑재가 되었고요. 벽걸이 에어컨과 강화런 벙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트랙 캠퍼의 출입문이 후면이 아닌 측면에 배치한 국내 유일한 모델로 새롭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OH 캠퍼의 외관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죠. 이 캠퍼의 탑승 인원은 3인 탑승 유인 취침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오에이치 코퍼레이션에서 제작한 오에이치 캠퍼의 차량 제어는요, 3.5m 어닝과 어닝 LED 조명 등 한전 충전 및 태양광 900W, 정연파 인버터 3kW와 리튬 이온 배터리 400A, 청수 80m, 오수 80m 외부 샤워기, 170m의 투도 DC 냉장고 및 전자레인지, D2 무시성 히터와 가스 온수기, 벽걸이 에어컨 및 인덕션, 이동식 좌변기 맥스팬, 핵기창, 무선 리모컨 방식의 트럭 캠퍼 전동 리프트가 기본 제공되고 있습니다. 조수석 뒤로는 3.5m의 어닝과 어닝 조명 등 설치하였고요. 어닝 밑으로는 야외 테이블 및 출입문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트럭 캠퍼 네모트기에는 아웃트리거 기능을 포함한 전동 리프트가 설치가 되었는데요. 무선 리모컨 방식의 전동 리프트를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후면을 보시겠는데요. 후면 하단에는 벽걸이 에어컨 실외기 환풍 벤트가 설치가 되었고요. 그 옆으로는 무시동 히터 연료 주입구와 그 옆으로는 오청수 드레인 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드레인 밸브 위로는 커넥팅 방식의 외부 샤워기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220V 인입구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 뒤로는 청수 80L 용량의 물을 주입할 수 있는 물주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항공 촬영을 통해서 외부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실내를 들어가 보시겠는데요. 우선 먼저 실내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보시겠습니다.
출입문 위로는 전기설비 제어 파트인데요. 전력 적상계, 스위치, 청수 게이지가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미니 수납장이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는 MPPT 컨트롤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벙커베드를 보시겠는데요. 양옆으로는 환기를 도울 수 있는 다기능 창문과 바닥에는 기본적으로 매트리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벙커베드에 누워보겠는데요. 제 키는 174이고요. 3명 정도가 취침할 수 있는 벙커베드의 사이즈는 가로 1920에 세로 1540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벙커베드 천장에는 LED 겸용 핵기창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화장실 및 샤워실을 보시겠는데요. 천장에는 LED 조명등과 좌측 상부에는 환풍팬, 전면에는 다기능 창문 되어 있고요. 세면대 겸용 샤워 수전, 좌변기는 이동식 좌변기인 포타포티를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출입문 안쪽에는 커튼과 커튼 레일을 시공하였습니다. 출입문 좌측 상부에는 벽걸이 에어컨을 시공하였고요. 그 밑으로는 싱크대 파트인데요. 사각형 개수대와 그 옆으로는 1구 인덕션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싱크대 전면에는 220V 콘센트와 USB-C가 잭, 그 밑으로는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스통 보관함과 가스 온수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반대편 상부에는 전자레인지와 그 옆으로는 2단으로 구성된 다용도 수납장이 되어 있고요. 전자레인지 밑으로는 170L 대용량의 투도어 DC 냉장고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거실 겸 침실 파트를 보시겠는데요. 양옆에 상부에는 상부 수납장 되어 있고요. 수납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상부 수납장 밑에는 거실에서 개방감을 줄 수 있도록 3면창을 시공하였고요. 소파와 테이블이 침대로 변환되는 과정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변환베드에 누워보겠는데요. 3명 정도가 취침할 수 있는 변환베드의 사이즈는 가로 1920에 세로 1470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다시 원위치를 해보겠습니다. 거실 천장에는 LED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방형 환풍용 맥스팬과 소파 하단에는 히터 컨트롤러, 그 옆으로는 토출구가 되어 있고요. 출입문 안쪽 좌측으로는 개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리프트 컨트롤러와 출입문을 고정할 수 있는 고정장치를 만들어 주었고요. 출입문 안쪽에는 이중도어 방식의 방충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OH 코퍼레이션에서 제작한 OH 캠퍼의 리뷰를 마쳤습니다. 현재 제가 앉아있는 곳은 벙커베드인데요. 지금 벙커베드에 매트리스가 깔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머리가 안 닿고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전고로 제작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은은한 LED 조명을 포함한 핵기창과 양옆에 환기창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트럭 캠퍼는 후면에 출입문이 있는데요. 현재 이 모델은 모터홈처럼 프론트 쪽에 출입문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측면에 지금 배치가 되었는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작이 된 것 같고요. 현재 이 모델과 비슷하게 리어 쪽에 또 출입문이 새롭게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 모델이 완성하는 대로 제가 또 리뷰할 예정이고요. 여기는 거실인데요. 변환 베드로 2명, 아이 포함 3명 정도 충분히 치심할 수 있는 그런 모터홈의 레이아웃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트럭 캠퍼를 상당히 많이 리뷰를 했었는데요. 이처럼 모터홈처럼 제작된 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모델은 리튬 이온 배터리가 200A 24V 방식으로 채택이 되었는데요. 현재 기존의 캠핑카처럼 12V 시스템이라면 400A 정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캠핑카 내부의 모든 가전제품은 24V 시스템으로 현재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이 좋은 인버터 방식의 벽걸이 에어컨과 170L의 투도 DC 냉장고, 그 다음에 가스를 이용한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고요. 외부에는 리모컨 방식의 전동 리프트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약간 아쉬운 부분은 총수 탱크가 80L로 작은 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옵션 사항으로 추가를 하시면 대형 총수 탱크로 변경이 된다고 하십니다. 현재 이 모델의 가격이 궁금하실 텐데요. 트럭 캠퍼는 개별 소비세가 면제되는 또 특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와 차량 별도로 3,150만원에 제작이 되고 있고요. 캠핑카 TV 첫 오픈 기념으로 10분에 한해서 이동식 노래방 사운드 시스템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현재 이 모델에 궁금하신 사항이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OH 코퍼레이션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OH 코퍼레이션에서 제작한 OH 캠퍼의 리뷰를 마치겠고요. 다음에도 더 다양한 정보, 유익한 정보, 또 다른 캠핑카와 카라반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miss the small